주차난이 심각한 노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법이 개정됐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소방관에게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소방차 전용 구역에 빈틈없이 주차된 차량들. 소방차가 아무 조치 없이 진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때 차량을 밀어내는 강제 처분이 가능할까?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는 출동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차량을 모두 밀어내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여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물리적으로 제거할 공간이 있냐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주차 공간입니다. 한 대를 밀어내려 해도 연달아 주차된 차량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차를 길게 줄을 서서 하기 때문에 한 대를 밀어도 그 다음 차가 있고 다음 차가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크진 않다고 봐요. 차량을 밀어내는 장비가 따로 없어 강제 처분 과정에서 소방차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소방차는 구조와 진압, 개폐 장비 등 각종 장비가 설치된 특수 차량으로 종류에 따라 수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소방차로 차를 밀다 장비가 손상되면 정작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를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방관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법적으로 노후 아파트는 소방차 구역에 대한 소급 적용이 안 돼 불법 여부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각종 민원까지 생각하면 소방관이 강제 처분을 강행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적으로 강제 처분을 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출동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망설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소방차가 아파트 화재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시민의식이 더 고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현 시점에서는.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그 후로 소방법은 강화됐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